1961년 11월 11일 높으른 가을 하늘을 머리에 이고 문화인 탄압 진목체육대회가 이른 아침부터 스타디움을 메운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성과 함께 오전 10시 공보부 주최로 서울 효창 경기장에서 그 막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날 8개 에드발론에 메어 달린 세로 20m, 가로 30m의 역사상 가장 큰 태극기가 맑고 푸른 하늘을 장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팀마다 독특하게 꾸민 가장 행렬이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국악팀에서는 강강수월래와 백여개의 장구소리로 장례를 진동시켰고 대중음악팀은 악대를 손들어 피에로와 공주품장 행렬로 그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미술팀이 분장한 남양 흑인 춤은 관중들의 박수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신라 궁중의 옷차림을 한 연극팀의 행렬도 많은 사람의 눈을 끌었습니다. 공보부가 분장한 고전 군악대는 옛 군악 행진곡을 연주했으며 무용팀이 분장한 이 괴상한 탈도 관중의 칼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가장 행렬에는 대중음악팀이 1등을 했습니다. 가장 행렬이 끝나자 시합을 앞두고 드디어 응원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혼연일체한 응원의 모습도 이렇게 가지가지입니다. 특히 이날 응원 1등상을 받은 무용팀의 응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층 열을 띠고 있었습니다. 먼저 육상, 배구, 축구의 세 종목이 오전에 판가름했는데 육상 경기는 여자부 50미 경주와 200미 계주 그리고 남자부 100미 경주, 400미 계주의 종별로 나누어져 진행됐으며 경기 도중 이 알뜰한 선수들은 달리다 그만 허청거려 쓰러지는 등 일대 가관이었습니다. 이날 계주에서 여자부에서는 음악팀이 남자부에서는 대중음악팀이 각각 1등을 했습니다. 한편 배구 경기장에는 남자부와 여자부 코트로 나누어 시합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도 갖가지 웃음보따리가 터졌습니다. 서투른 솜씨나마 정열을 다해 분투하는 선수들의 모습. 역시 어느 배우는 슬쩍 심판관의 눈을 속이려다가 네터치가 발각되는 등 시종여일 화기애애한 얼굴과 얼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배구 경기는 남자부에서는 음악, 공보부, 연극, 대중음악, 무용팀이 각각 승리를 했고 여자부에서는 국악, 대중음악, 공보부, 무용음악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육박전이 바로 이 축구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툰 섬시나마 힘을 다해서 싸우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부둥켜 안고 넘어지는 등 아마도 갑자기 팀을 조직하느라 그랬든지 팀워크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이 축구 경기에서는 문학, 국악, 음악, 연극, 대중음악 팀이 각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회에 들어서자 오락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님 아닌 장님들이 저마다 먼저 북을 찾아치겠다고 달리는 것이 마치 등에 불이라도 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엔 2인 3각.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은 호흡을 맞추느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스타트. 발을 맞춰 뛰어야 하니 그건 역시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과 따먹기. 개인전에서는 팔을 뒤에 묶고 입으로만 사과를 따물고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팔을 묶고 뛰어가 사과를 따야 하는데 너무 서둘러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남자 선수가 빨리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재주가 없어서야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이 여자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리하여 이날의 문화인 체육대회는 동심에 돌아가 분전하던 문화예술인의 단합과 팀목을 촉진시켰으며 종합 우승을 한 대중음악팀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을 끝으로 두터운 우위와 새나라 건설을 기약하며 그 막을 조용히 내렸습니다.